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되게 기다렸어요. 단둘이서 애한테 사랑도 마음껏 주고 처음으로 2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어요.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피해자의 실제 육성입니다. 행복했던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난 강 씨.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이 여자가 왜 그런 여자가 이거 나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 영화보다 더 잔혹한 일을 벌인 한 여인. 그녀의 엽기적인 범행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부서정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고유정.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합니다. 아, 참. 잔인한 수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은 고유정이 열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을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얼굴을 가린 채 묵묵하다 호송차를 타는 고유정. 그런데 이때 울분을 토하는 유가족들. 믿을 수 없는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살인자는 저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죽였어요. 지난 6월 1일 긴급 체포된 고유정. 사건 현장 편의점에 대한 정밀 감시 결과 혈흔이 발견이 되었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건 브리핑에는 이례적으로 유족과 지인들이 30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하여튼 이제 사람을 이제 죽였고. 아, 참. 어떻게 이제 빠져나왔다. 그 정도는 이제. 동생 못 살았대, 동생. 유족 면담 시간에 갑자기 실신한 피해자의 남동생. 앞에 좀 나와주세요. 아. 고유정의 1차 진술 내용을 경찰에게 전달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유.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렇게 쓰러졌겠죠. 괜찮아야 할 텐데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남동생. 아이고. 함께 경찰에 이야기를 전달받은 큰아버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격하고 쓰러졌다는 어떤 얘기 들어요? 그게 뭐 좀 잔인성이 뭐 잔해서. 잔인하게. 네, 그거지 뭐. 이 여자, 그런 여자, 이거 나 세상에 누군지 모르겠어 나. 혹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잔혹한 시신 훼손 수법에 유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병원에서 태어난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치 않은 몸인데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쓰러졌어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매일 저는 여기 앉아 있어요. 형 대신 죽고 싶다고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았을까? 형이 더 믿음직스럽고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아이고. 나는 편하게 갔을 텐데 이 생각을 매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형의 죽음이 동생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동생은 형의 마지막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둘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날 때 같이 나들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바람개비 만들었네 태극기로. 아 직접 만든. 네 형이 만들어가지고 애한테 선물로 해가지고 들에 가서 놀겠다고 매일 얘기해요.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매일 물어요. 요즘 어디가 좋니? 애 데려가기에는. 셋이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전처 때문에 애랑 둘이 있고 싶어 했었죠. 그날을 되게 기다렸어요. 그렇죠. 형은 땡, 이름은 누구누구, 땡땡 집안의 첫째 아들, 땡땡이 보고 싶다 라고 말해요 라고 하면서 개사를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가요. 지나갔으나 아이고 참. 약속 장소는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오늘 먼저 오셔가지고 이제 한 시간 넘게 좀 기다리셨을 거예요. 2년 전 이혼한 고유정이 그토록 기다리던 6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게 만난 세 사람. 원래는 놀이공원에서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좀 만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늘 저 테마파크 가가지고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오늘 뭐 저녁이라 뭐 만날 수 있어서 만날 거냐고 술이나 한잔 하면 좋을 거라면 다시. 예. 예,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그러면. 그런데 일정과 다르게 제주도의 한 마트로 향한 강 씨. 처처 아들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이때 강 씨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세 사람은 고유정의 승용차로 이동합니다. 실제 피해자 강 씨의 차량입니다. 펜션 이동하기 전에는 형 차를 굳이 세워놓고 차 한 대로 이동해요. 목적지는 제주도 남쪽 끝에 위치한 한 펜션이었습니다. 인근 CCTV에는 펜션으로 향하는 그녀의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그 시간은 25일 오후 5시경. 고유정이 미리 예약한 펜션에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저 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겠죠. 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받았습니다. 나가 생각했거든. 8시 전해보니까 8시 2분. 딱 보니까 아들이 받더라요. 그로부터 2시간 후. 10시경에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카톡이 좀 카톡 내용이 좀 이상해서 원래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할 게 있어서 들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디를 간다는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핸드폰이 바로 꺼져 있었어요. 현재 경찰은 25일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악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바다에서 유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때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찢어지고 심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 씨를 살해한 후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간 고유정. 그런데 여객선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6일 하고 난 후 고유정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완도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멈춰선 저 차가 바로 고유정 차인데요. 앞서서. 수색에 나선 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역에서 거기에서 이제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한 곳은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육지에도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경찰은 인천 재활용 업체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혹시 전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자, 계단. 시신은 어디에 버리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토록 잔인하게 형을 죽인 그녀를 동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악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짐승이에요. 왜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바다에 유기돼가지고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서 장례식조차 못 치르게 합니까? 아이고, 참.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은닉죄로 구속된 고유정. 이제 꽁꽁 가려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밝혀집니다. 검거 4일 만에 신상 공개가 된 고유정. 경찰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시인하시나요? 그토록 얼굴을 드러내기 꺼려했던 그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고유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려 선생님 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MBC에서 왔는데. MBC.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네. 혹시 동생이 되세요? 누나 일을 알고 계세요? 누나가 뭐 혹시나 뭐 좀 지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거나 없었고. 누나가 뭐 요새 뭐 그 전 내연이랑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나 재고 이번에 알았다. 왜요? 저 연락 안 했죠. 외가 치러서 누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알고 계신 누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배려심 있다고? 전 외형이랑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대학교 봉사활동에서 만난 두 사람은 2013년에 결혼을 했고 3년간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 재혼한 현 남편을 따라 청주로 이사간 고유정. 그녀를 기억하는 이는 많았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그렇죠. 여자분? 네. 어땠어요, 그때 인사 그냥 지나가나? 이웃. 인사하면 인사 받아주고, 아무도 인사도 하시고. 평소에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그랬지 싶거든요. 아파트 카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이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기면, 뭐,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 생겼다고 나눠주시고. 그녀가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여느 주부처럼 알뜰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부분이라도 좀 있습니까? 어제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범행 동기에 대해 가지고 진술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뭐뭐뭐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 말이 안 되니까 문제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그녀의 말이 모두 거짓이랍니다. 아,
상태라서 결정이 났잖아요. 애를 봐야 된다. 근데 애를 친해지기 전까지는 세 명이 봐야 돼요. 몇 번은. 왜냐면 2년 만에 보는 거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결정이 난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전처가. 갑자기 다정한 듯한 문자가 왔었어요. 원래 딱딱딱 끊어지게 왔었거든요. 이모티콘도 보내고 말투도 약간 유하게 오고. 달라진 태도에 형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데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만나기 3일 전에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고유정은 제주도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고무장갑을 구입했습니다. 범행 후 마트에서 또다시 포착된 고유정. 그녀는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환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를 때잖아요. 이거 드리려고 진짜 나한테 환불하셨고. 혹시 그때 나중에 들으니까 아 맞아. 이때가 무시 흉기는요. 고유정은 물품에 묻은 이물질을 태연하게 휴지로 닦아냅니다. 아이고, 이물질. 그리고 하나둘씩 밝혀지는 진실. 범행 장소였던 펜션 또한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휴, 세상에. 네, 보통 무인식이에요. 무인식이면은 뭐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렇게 그냥 와서 하죠. 고유정이 직접 예약한 펜션은 관리인 없는 무인 시스템과 모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와. 모형인 거예요, 저게? 살해 후 아들을 친정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2시간 전 인근 마트를 들립니다. 굉장히 계획적이네요. 그녀가 구매한 건 여행용 가방, 냄새를 없애기 위한 화장품, 비닐 장갑, 그리고 종량제 봉투 30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유기 방식은 이토록 치밀했습니다. 이게 참. 이제 가정 주부였잖아요. 주부의 입장에서 재활용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거는 충분히 굉장히 용이한 방식의 유기 방식이죠. 펜션에서 1차 시신 훼손 후 바다로 유기한 고유정. 미처 유기하지 못한 시신은 김포에서 2차 훼손하여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잔인하다. 유족들이 계획적인 범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거는 유족 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을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 89점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게다가 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복원을 하니까 그 니코틴 치사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왔고. 아이고. 피해자의 불운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범죄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쌤 혹시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하신 겁니까? 왜 살해하신 거예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살해를 인정하면서 진짜 범행 동기를 숨기는 그 이유는 뭘까? 뭘까요? 여러 의문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인 강 씨를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했던 걸까요? 그러게요. 저랑 대담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누가 봐도 충격적인 뉴스지만 제 혼자만 여기 다 충격적이었을 만한 분이에요. 그렇겠죠. 다음 학기에 박사 졸업 논문을 이제 써서 졸업할 예정이었어요. 아이고. 다음 학기면 6개월 정도 남은 건가요? 네. 요건은 다 만족이 돼서 이제 졸업만 남은 상태였고요.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소문나 있는 강 씨.
그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 건 동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강 씨의 친한 동기를 만난 제작진. 생활이 이제 순탄하지 않았다는 걸 들어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나고 있어요. 학생이고 그 뭐 벌이가 이제 있는 거 아니니까 이제 가장의 역할을 뭐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피의자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이제 와이프 애기를 안 보여준다, 힘들다, 좀 그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애기를 한 번도 안 보여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피해자를 못 살게 굴려고. 둘 사이는 생각보다 심각했답니다. 되게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앞에서는 착한 척, 잘 웃고 하는데 집에서는 돌변했던 거죠. 강 씨에게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던 고유정. 그런 그녀와 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옷이 그렇게 막 많진 않으시네요. 그렇죠, 수수했죠. 네. 자기 옷 사는 것보다 양육비가 먼저였으니까요. 매달 얼마 되느냐 하는 연구비야?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아이고 참 양육비를 꼬박꼬박 잘 보내줬고요. 애도 네. 안 보여주는데 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냐, 서로 약속이 틀리지 않냐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최근 면접 교섭권을 얻기 위해 소송을 한 강 씨.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고유정의 범행 동기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고분고분해왔다라고 느꼈던 그 상대가 뭔가 반기를 드는 그 상황에서 본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노예처럼 굴어야 되는데 노예처럼 굴지를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가장 행복했을 순간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진실이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남편과 이제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지인분들도 그 주변의 산을 다 뒤셨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너무 억울해요. 애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좋게 갔는데. 그럼요. 그렇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정말 악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짐승이에요, 저는. 좋은 형이자 좋은 아들. 그리고 좋은 아빠이고자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강 씨.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런 그의 꿈을 고유정은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형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숟갈 뽑고 잘 수가 없어요. 형이 시신 찾고 장날 때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